라이온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푸른피 라이온즈입니다. 빨리 가자. 빨리 배우고 싶어요. 네, 어릴 때 아버지랑 많이 보러 왔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 이만수, 양준혁 선수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원태인 선수. 네. 원태인 선수가 그렇게 보낸 영상을 보고 그 다음부터 원태인 선수를 좀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하고 했던 그 사연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고. 지금 오늘 시구를 잘하고 싶어서 빨리 오늘 오승환 선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빨리 배우러 가고 싶습니다. 네, 잘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안 배워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뭐 다른 분이 알려주는 거 보니까 딱 이게 포인트예요. 공 잘 던지는 거 보니까 다 잘하고 여기서 한번 딱 멈추셔야 되고 그래야지 사진이 찍히니까. 이것까지 비가 좀 많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취소되나 했었는데. 어차피 이 정도 이 정도 되나요? 네. 딱 한 이 정도. 아, 네. 저 역시 내서. 네. 뭐 원래 선수 던지는 데 던져야죠. 아, 마음 되세요? 네. 그러면. 아니, 너무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폼 좋으세요. 네. 아니요. 이미지 트레이닝만. 이렇게 하면서 약간 대각선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높이 돌고. 감사합니다. 높이 돌고.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경기 잘 보겠습니다. 계속 배우고 계시는 거죠? 저는 계속 왔어요. 그럼 서울에 오시면. 좋아요. 잠시만. 라이온즈의 승리 요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영화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웃고 나왔는데 이승민 배우와 이준수 씨가 열연이 있었어요.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시구했습니다. 좋은데요? 카미노 포수가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 이준수 승기현 시구였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원태인 선수와 악수하고
삼성의 유튜브 하는 팀이고요. 네. 어떻게 근데 원태인 선수로 믿기로 해서 그렇게 잘 생각했어요? 딱 좋아하실 줄 알고 저희가 믿기를 물어보려네. 잘 전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핸섬 가이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화이팅!